이 싱크로 프리 시스템은 뒤로 아예 안 돌거든. 대신에 요만큼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다이와가 영광스러웠던 시대 때의 증거물 하나 보여드립니다. LB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루어낙시용 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런 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LB릴의 원조격인 SS5000LB입니다. 지난 봄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그 피싱쇼에 가서 다이와 부스 구경을 갔더니 그 부스에 LB릴의 역대 모델이 쫙 이렇게 쇼윈도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나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이와가 개발하고 이 전 세계 낚시계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다이와가 영광스러웠던 시대의 한편입니다. LB릴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드랙하고는 좀 다르죠. 드랙은 이렇게 물고기가 차고 나가도 그 드랙의 그 장력을 힘을 쓰면서 차고 나가면서 힘을 빠뜨리게 하는 물고기의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LB는 그런 게 없죠. LB릴은 물고기가 차고 나가면 이 걸리는 힘, 부하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휙 낚싯줄의 장력을 없애버리니까 차고 나가도 물고기가 자기한테 끄는 그런 부하 걸리는 게 없으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다시 끌어들이고 또 차고 나가면 또 맘대로 나가게 내비두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낚싯줄의 장력을 없애서 장애물로 이렇게 파고들려고 그러는 물고기가 더 이상 안 가고 수돗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뱅의 도움이 특히 그렇다고 그러죠. 낚싯줄에 챔질을 해서 놀래서 수중료로 파고들 때 장력을 없애주면 그냥 쓴다. 그래서 뱅의 도움 낚시용, 갯바위 찌낚시에 사용하는 릴에 많이, 이 LB릴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브랜드 메이커 다이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다이와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서구의 그 유명 메이커의 릴 또는 루어 이거들을 그대로 카피한 모조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그 낚시 연구를 해서 그 실전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를 그 상품화하는 노력도 열심히 했고 또 서구의 유명 제품을 베끼면서 거기서 노하우를 흡수한 거겠죠. 그래서 1980년대를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이와는 2류 메이커를 벗어나서 초1류가 된 게 맞습니다. 지금 다이와는 뭐 전 세계 낚시계를 좌지우지하고 선도하고 리더격인 낚시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그런 다이와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증거 다이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LB 시스템이에요. 낚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LB릴은 이 모델은 아닙니다. 이 모델 나오기 전에 1975년에 스포트라인 1000 LB라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좀 사진에서 보시는 거. 근데 그 릴은 그냥 일반 스피닝 릴 요 다리에 LB 장치를 그냥 덧붙인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970년대에 그 일본에서의 그 갯바위 낚시,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뱅에돔은 드랙을 이용해서 파이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역전 레버를 풀고 로터를 핸들을 역전시켜서 역회전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될 때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다이와가 그 낚시인들의 그 파이팅 모습을 착안을 해서 이 LB 시스템을 고안을 한 거죠.
당시에 역회전되고 있는 핸들을 사람이 손으로 쳐가면서 살짝살짝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브레이크를 달아서 이 돌고 있는 이 로터 자체를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걸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겁니다. 그 6년 후에 1982년에 이 슈퍼 스포츠 SS 시리즈 LB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작은 900, 1000, 그 다음에 5000번 대형릴까지 LB릴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요즘 LB릴과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릴이야말로 LB릴의 방향성을 제시한 현대 LB릴의 원조가 되는 그런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기면 요 아래 달려 있는 이 브레이크가 이 로터 뒤에 달린 브레이크 슈를 마찰을 해서 로터의 회전을 제어한다. 손가락으로 당기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 자유롭게 역전을 하고 요걸로 이제 그 속도를 제어해 주는 거죠. 이 LB, SS LB 시리즈에는 요 브레이크 이 레버 이외에도 또 한 가지 특이한 기능이 들어 있었어요. 싱크로 프리 시스템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특허가 출원된 기능이고, 이거는 역전을 할 때 핸들이 돌아가지, 따라서 돌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보통 그 당시의 릴들은 예, 뒤에 온오프 역전 방지 이게 달려 있는 릴이라면 앞으로 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온 하면 따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 뒤로 안 돌죠. 그런데 이 릴은요, 로서 안 돌고 오프를 했을 땐 당연히 앞으로 감을 땐 감는데 뒤로 돌 때도 핸들이 안 갑니다. 그냥 로터만 뒤로 돌아요. 요즘 릴은 이 온오프 스위치 없는 릴도 많잖아요. 원웨이 베어링을 이용해서 아예 릴 자체가 역회전을 안 되게 하는 그런 구조도 많은데, 이건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릴은 정회전, 역회전 다 됐는데 역회전할 때 핸들만 안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 프리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스피닝 릴의 상식을 깬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것도 바로 이 릴이에요. 이 싱크로 프리 시스템은 이 핸들이 뒤로 아예 안 돌거든요. 대신에 요만큼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돌 땐 이 핸들하고 저게 이 메인 드라이브 기어가 연결이 돼서 로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을 요만큼을 딱 돌리면 이 안에서 핸들과 드라이브 기어의 연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로터가 역전을 해요. 다시 하면 이게 앞으로 돌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와 핸들이 정방향 회전에서는 연결되었다가 역방향 회전에서는 연결이 끊어지는 구조. 이 릴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런 거죠. 낚시를 하면서 이전 릴이라면 이거 이렇게 앞으로 하면 따르륵 소리 납니다. 그리고 로터도 뒤로 안 돌아요. 핸들 당연히 안 돌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로터가 반대로도 돌지만 핸들도 안 움직인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역회전을 이용해서 병예동과 파이팅을 할 때 확 차고 나가면 핸들도 뒤로 막 돌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손이 닿아가지고 다칠 수도 있었고 아마 그런 불편한 점들이 이제 갯바위 찌낚시에 병예동 찌낚시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를 없게 만든 최초의 릴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런 기능,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게 된 기능이 바로 이 싱크로 프리 시스템이다. 그 당시에 이 릴의 이 케이스인데 보면
네버 브레이크도 파텐트가 들어가 있고 싱크로 프리 시스템도 파텐트가 있고 그 당시 1981년도에 특허 아무튼 이 릴의 가장 큰 가치는 갯바위 찐낚시에 있어서 LB 릴의 방향성을 정해줬고 LB 릴의 원조가 되었다는 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릴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전에는 낚싯줄을 감고 풀고 그 정도뿐이었는데 기어 성능도 좋아지고 드랙 성능도 좋아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요즘 릴하고는 비할 건 아니지만 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낚시 잡지나 아니면 이런 다이와 시마노들의 이제 광고 카피를 보면 낚시가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라는 그런 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983년도 다이와 카탈로그를 보면요 이 SSLB의 광고 카피를 보면 역전 낚시 전용 최고급 스피닝 릴이라는 큰 문구가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자동화가 진행된 스피닝 릴을 낚시인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스피닝 릴로 변신시키는 네버 브레이크라는 것이 나왔다. 찌낚시의 역사를 바꾼 네버 브레이크 특허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오토매틱 미션 시대에 매뉴얼 미션의 자동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 무슨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실전이나 광고 카피 내용이 어떻든 이 자동화되고 있는 낚시에서 다시 수동적인 릴이 훨씬 좋다 그런 내용의 LB 릴의 광고 카피가 그랬습니다. SSLB 시리즈 이 빨간색 릴 일본에서는 그 찌낚시를 상물 낚시라고 그래요. 바닥에 던져서 쳐넣기 낚시를 저물 낚시라고 그러는 것처럼 찌낚시는 이제 상물 낚시라고 그러는데 뱅에도 뭐 부실이 이런 거 얘기죠. 상물 낚시 전용이라는 이름으로 LB 릴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SSLB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가 등장한 이후에 갯바위 찌낚시용 릴은 LB 릴이다 하는 이 등식, 이 공식이 생겨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SSLB 시리즈는 900 사이즈가 있었고, 1000 사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0 사이즈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9000하고 1000이 백애동 전용 릴이었고, 이 5000은 부실이 가고 낚시 전용 릴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린 요즘의 LB릴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형 릴의 LB 네버 브레이크 달린 릴이 있나요? 제가 루어 낚시만 요즘은 하다 보니까 갯바위에서 뱅에돔 잡아본 지가 뭐 20년이 넘어서 요즘 LB릴은 제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만일에 없다면 이렇게 5천 사이즈 20,000번, 18,000 사이즈의 LB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SS5000LB가 네버 브레이크가 부착된 대형 스피닝 릴로는 유일한 모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